뉴스에서 특별한 스타들을 모십니다.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은 대중의 기억에서 다소 잊혀졌거나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수, 작곡가, 안무가, 기획사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을 스타뉴스가 직접 마주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뷰에 모신 스타는 바로 컴백 1세대 아이돌 NRG입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한때 잘 나갔던 보이그룹이었고 당시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류 스타로서 국빈 대접을 받았을 정도로 명성이 어마어마했다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5인조도 3인조로 바뀌고 부침도 적잖이 겪었답니다. 그래도 여느 후배 아이돌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만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컴백 앨범을 발표하고 음악 방송 프로그램 출격을 앞둔 NRG 멤버 이성진, 노유민, 천명훈입니다. 7일 KBS ETV 콘서트 7080 녹화를 앞두고 KBS 별관 인근 공원에서 NRG를 직접 만났습니다. 에이날지 1996년 이성진, 천명훈의 하모하모로 출발. 1997년 10월 28일 노유민, 김한성, 문성훈 합류.